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어져 있는 자를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땅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있는 자들이, 그 성전에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들고 가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날 이때까지, 오늘 이 순간, 이 시간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시라고, 말씀해 보시라고 피조물 따위가 하나님께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시간부터 자기 백성을 어떻게 붙들고 오셨는지, 그들에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들이 기록해서 알고 있는 그 말씀이 그들 앞에 있었건만, 그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 되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살리셔서 그 땅,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붙들고 오셨는지, 그 모든 내용을 그들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요? 그들은 하나님께 반문했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반문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반문에 대한 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너희 삶과 너희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구구절절 이 말라기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해주는 자의 소리가 그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다고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예언을, 그들에게 들려지는 이 복음을 그들은 듣지 않았다고요. 그들은 철저하게 무시했다고요. 그 전에도 그랬고, 그때도 그랬고, 그 이후로도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 그때, 그 시간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주신 그 말씀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그 자녀 되어져 있는 부모가 아이를 가르치는 이 말씀의 자리를 두고서 그 말씀의 양육함을 똑바로 받아 올라오는 자, 그 주신 말씀대로 먹고 사는 자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부모가 되고 자신들이 원하는 말씀의 자락을 손에 쥐고서는 그 율법의 모습을 가지고서는 스스로가 부모가 되고 스스로가 그 자기 자녀에 대하여서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서 가르치는 자가 되어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 그때, 그 시간까지 그 말라기 이후로 400년이 지난 그 모든 시간들을 스스로가 주인 되어져서 스스로가 그 말씀의 주인이 되어져서 그들은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을 향하신 그 사랑의 모습이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틈바구니를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고 나를 어떻게 사랑했느냐고 반문하면서 튀어나가 버린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의 삶 속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 돈만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너희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그 가진 재물을 가지고서, 내어놓는 재물과, 너희들 스스로가 그것을 네 것이라고 취하고 있는, 네 눈에 보이는, 그래, 저것을 쌓고 쌓아 올려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라고 하는, 니들 눈에 보이는 그 따위 행신머리에 세상을 살아왔던 그 400년에 이르는 그 시간에 이르는 바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너희들의 모습은 요 모양 요 꼴이라고. 아직까지도 그 돈에, 그 재물에 미쳐서 살고 있는 너희들의 그 모습이라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똑바로 받아서 똑바로 알고 있는 자들이라면, 그 사랑의 의미를 너희들이 똑바로 새기고 있는 자들이라면, 그 사랑 속에 드러난 그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가는 이 어린 양의 발걸음을 너희들이 똑바로 알고 있는 자들이라면, 너희들의 인생이, 너희들의 삶이 그렇게 될수 없더라고. 그렇게 되어져서도 안 된다고. 그 돈을 사랑하는 짓거리를, 재물을 사랑하는 짓거리를, 권력을 가지고서 그 권력을 악용하고 남용해서 지 주머니를 동전 한 입이라도 더 채우려거든. 스스로의 돈 전대의 모습을 꽉 채우려고 하는. 돈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고 빈틈이 없어서 짤그랑거리는 소리마저도 나지 않는. 그 전대에 그 돈을 꺼내어서 던져낼 때에, 그 헌금통에 던져낼 때에,
그 나발통의 소리같이 쨍그렁쨍그렁 울리는 소리가 그 자리에서 더 드러나도록 남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한다라고 다른 자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재물을 드린다고 그 자랑을 늘어놓으려고 하는 스스로의 자리를 높이려고 하는 그 따위 짓거리밖에는 하지 않고 있는 너희들의 지금의 그 모습 마태복음 23장 1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모세의 자리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자리가 나쁜 자리가 아닌 겁니다. 그 모세의 자리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그 모세의 자리 속에서 드러나는 그 모습의 면면의 자리들을 우리들은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모세의 자리에 있는 모세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주신 것,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라고 주신 것,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모습을 위해서 계약하고 그 언약이 체결되어져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라고 하신 것,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고. 그런데 그들이 하고 있는 그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 속에 뭐가 들었죠? 그들의 행위가 들었는데 그들은 행하지 않는다고요. 무엇이 없기에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모습이 없기에 모세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에 대해 전제의 모습, 그 모든 내용에 대해 전제의 모습,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모습이 거기에 없기에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요. 그들의 행위 속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습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오로지 그들은 입만 떠들어대는 말만 떠들어대는 그따위 모습이기에 너희들은 행하지 말라라고. 그런데 그 말만 하는 그 모습에 무엇이요?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고. 그들의 말과 행위의 모든 것은 다 잘못되었다고. 그런데 모세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자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은 행하고 그것은 말해야 하는 거라고. 그 말과 그 행함의 모습이 그 자리에 있는 거라고. 그런데 그 서기관들과 그 바리새인들과 그 하나님의 율법의 자리든 이 믿음의 자리든 신앙의 자리든 종교 권력의 자리에 들어가져 있는 저따위 자들의 그 말과 행위에 있어서 아무것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다 거짓이라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들어져 있지 않은 그따위 모습, 그따위 꼬라지라고. 이게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이 땅의 종교 권력자들에게 똑같이 하고 계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팔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팔아서 이 땅의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그들 스스로의 그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무엇을 위하여 그 권력의 십자가로 박아놓고서는 이용해 먹었던 이 1500년이 넘어가는 그 무수한 세월들 그 세월들 속에 들어져 있는 이 종교 권력자들의 모습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빠져버린 말만 번지르르 한 것들의 그 종교 장사꾼들의 그 소리 아직도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 교황의 모습으로 그것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담임 목사라는 모습으로 그 권력이 취하고 빠져있는 자들 내가 가는 길에 무수한 자들을 좌와 우에 줄 세워놓고서는 내가 그 자리를 거드름을 피우면서 지나가는 자들의 모습 남들이 내 앞에 허리 숙여 고개 숙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스스로의 지위에 도취되어져 있는 자들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느냐라고 묻고 있는 그따위 인간들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이냥 취해먹었던 바로 그 제사장들의 그 모습과 똑같이 홈리와 비나스 같은 그 모습과 똑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자기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지것으로 취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먹어 치워버리는 그 인간들의 그 모습과 같이 우리는 변하지 않았다고요. 지금도 똑같다고요. 모세의 자리에서 주어지는 그 말씀,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그 말하여지는 것을 행하고 지켜야 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빠져버린 그따위 말과 그 행위의 모습은 본받지 않는 거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내가 가진 말씀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받은 사랑의 자리에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는 그 아이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순결한 자의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이 아이의 자랑 아래에서 내 아버지의 그 사랑을 똑바로 받고 있는 자인지, 그리고 그 사랑받는 자의 모습으로, 사랑받은 자의 모습으로 그 사랑의 자리를 똑바로 드러내고 있는 자인지 이 말씀의 자리에서 보시라고요. 내가 누구의 행위를 본받고 있고 내가 누구의 모습으로 말하고 있는지, 서기관과 바리새인인지, 그 모세의 자리를 똑바로 말씀하시는 그 모세의 자리를 무엇이든지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야 하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자리인지, 그것이 십자가로 완성되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가 드러내어져야 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모습인지, 우리 성도들이 계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똑바로 보시란 말입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줄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무난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내 좌와 우에 내가 거느리고 있는 자들, 내 지시면, 내 명령이면 꼼짝달싹 못하고 그대로 지켜 행해야 되는, 그걸 수족과 같이 부리고 있는, 그래 나는 담임 목사야, 그래 나는 이 교황의 모습이야, 그 제왕적 권위를 가지고서 걸어나가고 있는 자들, 그 높은 자리와 그 무난받는 자리와 목사님 목사님 우리 목사님 뽀빼요 뽀빼요 그 앞에 가서 그 손에 반지에 입 맞추고 그 발등에 입 맞추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자들, 그래서 그들이 결국 걸어 올라가는 자리,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좋은 자리, 가장 큰 자리, 거기에서 거룩한 척 드러내는, 거기에 스스로의 그 높음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들이 보여지는 모습 속에 들어져 있는 그 경문의 띠가 넓은 자의 모습이고 옷수를 길게 늘인 자의 바로 그들의 모습, 그 테플린의 자락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거룩함을 드러내는 자의 모습이다. 내 옷술의 이 치치티를 바라봐라. 내가 율법의 이 자리를 그렇게 꼬고 꼬아서 내 옷에 이렇게 길게 매달아서는 내가 내 평생에 내 삶의 자락을 해서 내가 걷고 걷는 이 길에서 내가 이 율법의 자락을 잊지 않고 이렇게 지키면서 나아간다라고, 그걸 지금 유대교 하레딤 공동체에서 스스로의 그 거룩함, 우리는 구분되고 분별되어져서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의 자락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그 시커먼 양복을 끼고 시커먼 모자를, 높은 모자를 둘러쓰고서는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그들의 그 모습, 그들의 그 삶의 자락이, 인간의 이 죄 있는 삶의 자락이 그때나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요. 내 앞에 서 계신 이가 하나님인지, 내 앞에 인간의 육신을 뒤집어 쓰고서는 그 썩어질 육신의 자락을 가지고서 그 높음을 자랑하는, 거드름 피우고 있는, 자기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칭찬 들으려고 하는 대형교회 목사라고 목사님 목사님의 모습으로 존경받고 추앙받기를 원하는, 그렇게 목회를 성공하여서 수많은 자들이 이 큰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넘치는 자리라고, 나도 이런 교회, 나도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그런 허망한 꿈을 꾸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시라고요. 그 큰 교회 자락에 내가 그 성도의 모습으로, 집사의 모습으로, 직분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찬양하는 자,
지 큰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한 자리를 맡고 있다라고,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이 큰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내가 내 모습이, 내 헌신의 자락이, 희생과 충성과 봉사의 모습이 한 부분 한 부분 차지하고 있다라고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치우되 우리 성도들의 어깨에 그렇게 짊어져 있는 거라고요. 짊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서 자랑하지 말란 말입니다.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냐며, 어떻게 하면 스스로의 유익만을 구할 것인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 그 무거운 짐진자의 그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짐을 벗고 예수와 함께 그 멍에를 짊어져 그 십자가의 자락 아래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길과 이 방향을 제시하지 않는,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드는 그 연자 맷돌이 그 모가지에 걸려져 있어야 될 바로 그따위 자들, 지도 못 들어가면서 그 길목마저 막고 있는 자들, 남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자들, 그렇게 그 무거운 짐을 묶어서 그 사람의 어깨에 짊어지게끔 만들어는, 그래서 지어라, 이 건물을 지어라, 이 땅대기 사는데 돈 내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네 땀방울을 흘려라, 희생해라, 충성해라, 봉사해라, 헌신해라,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다, 이따위 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현혹하는, 안 된다고요, 들으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우리가 어디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옆에서 무엇이라 불리워져야 되고 무엇으로 드러나야 하는지,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 하늘에서 이룬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느냐고요? 그 지도자의 모습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느냐고요? 잘못된 지도자의 모습이 지금 이 땅을 어떻게 망치고 있는지 보고 계시죠? 잘못된 지도자의 모습이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는지, 잘못된 목사의 그 성경을 펼쳐놓고 지가 원하는 일만하게 근본인 그 돈을 사랑하는 자리로, 높아지는 그 권력의 자리로 내가 지도하고 이 지도자의 모습으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자락으로 우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들은 절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로, 이 말씀의 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외치시라고요,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를 원한다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스스로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 높음의 하늘 위에서 십자가를 내리꽂으신 분이 아니라고요. 이 낮은 자리에서 그 높음의 자리에 십자가로 올라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 발걸음의 자리를, 그래서 우리는 그 멍에를 그 예수와 함께 짊어지는 것을 그 예수에게서 배우고 나가는 거라고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설교자, 거짓 목사들의 그 새치 혓바닥으로 우리에게 짊어지게끔 만들어내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에 두려움을 가지시라고요, 무서워하시라고요. 내 앞에 지금 그 문을 닫아버린 자가 있는데 치도 안 들어가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그 발목을 붙잡고 있는 자가 있는데, 실족하고 만들어버리는 자가 있는데, 넘어지게 만들어버리는 자가 있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손과 발에 그 네 눈의 모습이 그 천국 들어가는 데 있어서 너를 못 들어가게끔 실족하게 만들어버리면 찍어서 잘라내버리라고.
내 육신의 모습을 두고서도 예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는데 내가 마땅히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들어가야 될 그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의 자락을 밟고 밟고 밟아서 이 언약의 길을 따라 들어가야 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문을 막고 있고 내가 들어가지도 못하게끔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내가 실족하게끔 내 앞에 그 구덩이를 파고 있는 자들 왜 찍어내지 못하느냐고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 천국 문을 닫고 있는 자와 함께 그 손에 연합하기를 좋아하는 것이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끔 그 발목을 붙잡기를 원하는 게 내 모습이고 그 앞에 구덩이를 파서 똑같이 실족시키고자 하는 것에 무엇을요? 아, 이게 신앙이라고, 이게 믿음이라고, 이게 말씀의 올바른 일이라고, 여기에 가치를 두는 거라고. 똑같은 자이기에, 그와 똑같은 자이기에, 그와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향하여서 지향해 나가는 이 말씀의 자리에서 그 십자가를 보지 않고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지는 그 돈을 똑같이 사랑하는 자로 보고 있기에 그들과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요. 달라서가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자와 그가 나를 끌고 가는데 내가 똑같이 거기에 짝짝꿍이 되어져 있는 나도 그와 똑같은 한 패거리이기 때문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사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그따위 행신머리의 목사와 그 행신머리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너희는 그따위 종교 장사꾼들의 모습이라고. 14절에 이 다른 사본들에서는 이 위선자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과부의 집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가 첨가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0절과 누가복음 20장 4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과부의 가산을 탐하는 그 모습이 그 유사한 구절이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겉과 속이 다른 자여, 이 표리부동한 자여, 이 겉껍데기에 네 스스로의 그 마스크를 쓰고 있는 자야,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자야,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의 모습이라고요. 전도해라 상주께. 그렇게 전도가 되는 자들 똑같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똑같이 1등하면 상받는 교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경주시키는 달리고 달리고 단박질 시키고 연단하고 두들기고 있는 그 따위 짓거리를 하고 결국은 그를 어떻게 해요? 똑같이 1등하는 교인이 되게끔 너보다 더 나쁜 자로 만들고 있다고, 너보다 더 지옥에 합당한 자로 연단시키고 만들고 훈련시키고 있는, 그렇게 희생과 봉사와 충성과 헌신을 가르치고 있는 화 있을진저 그렇게 우리의 전도의 모습이 지금 이 땅에 펼쳐지고 있다고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요. 그따위 거짓말을 가지고서 그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것을 어떻게 해요? 그 천하를 가지기 위하여서 그 주머니에 빨대를 꽂고 있는 그 땀방울의 헌신의 모습을 이용해 먹고 있는, 악용해 먹고 있는, 그렇게 전도하라고. 그게 우리의 전도의 모습이고 그게 우리의 부흥이라고.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눈을 감고서도 보이지 않는 그 자기 자신의 그 눈먼 자의 모습임에도 무엇을요? 금을 보라고. 그 금을 가지고 맹세하라고. 그 맹인되어져 있는 자들이 무엇을요? 눈먼 인도자가 무엇을요? 그 자리에서 돈밖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돈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자락이 아니라 돈이라고요.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우리 성도들이 돈봉투의 자락으로 그 뇌물의 자락을 알아 무엇을 쌓고자 보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중세에 그 교회를 짓는다고 그 성당의 모습을 짓는다고 할 때 사제의 자락에 있는 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짓거리가 뭔지 아십니까? 그 제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강단의 자리의 모습을 그 제단과 같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자리만 만들어내면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되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되면 그들에게 헌금을 받게 되고 그들에게 헌금을 받게 되면 벽을 세우고 첨탑을 올리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헌금의 자락을 쥐어 짜는 데 있어서 그 제단의 자락을 그 강단의 자락만 만들어 놓으면 된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그들에게 그 돈을 쥐어 짜서는 만들어낸다고 지어낸다고 그게 성전 건축의 그들의 모습이었다고요. 처음에 시작부터 돈을 목적으로 처음에 자리부터가 돈을 만들어내는 자리로 그렇게 건물을 지어 올렸더니 그 건물들의 지금의 그 꼬라지 그 모습들이 그렇게 팔려나가고 그렇게 세상의 죄악에 추악하고 더러운 짓거리들이 만연하는 그 따위 공간의 모습으로 변해버리는 거라고요. 처음부터 그 공간이 돈으로 의해서 만들어진 자리이기에 이 땅의 무수한 교회들 지금도 성전 건축이라는 모습으로 성전 건축이라는 명목으로 짓는다고요. 그 자리가 복마전이라고요. 복마전의 자리라고요. 성전 건축이라고요.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복마전 건축이라고요. 그 마귀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는 그 복마전이라고요. 당신들이 내고 있는 그렇게 지어졌다 그렇게 짓고 있는 은행 이자를 달달이 그렇게 물고 앉아있는 당신들이 있는 자리가 복마전이라고요. 당신이 내고 있는 그 성전 건축 헌금이라고 드러내고 있는 그 자리가 뭐라고요? 복마전 건축 헌금이라고요. 성도들이 똑바른 자리로 똑바른 자리로 똑바로 가시라고요. 돈에 미친 자들에게 그 돈에 똑같이 미쳐져 있는 자로 칼춤 추지 마시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 십일조의 자락 아래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그 십일조의 자락으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추수하여 거두어 가시는 그 첫 열매의 모습으로 그 첫 십일조의 모습으로 완성되신 것을 가지고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대로 덧입혀지셨듯이 그 부활의 자락에 함께 동참되어져 있는 자로서 이 십일조의 모습이 그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우리는 드러나야 하는 거라고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어져 있는 자들의 모습으로 돈봉투의 십일조는 하시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그 예수와 같은 십일조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취하시는 그 십일조의 자락 아래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의 모습에 우리 십일조의 자리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요. 행하고 버리지 말아야 할 거라고요. 십일조라는 이름의 돈봉투를 가지고 와서 내가 쌓아 올리겠다라고 그래서 내가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그 따위 짓거리의 모습이 버려져야 하는 것이지 이 십일조의 모습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땅의 무수한 자들이 그 돈으로 십일조를 말하고 그 돈으로 십일조를 보니 이 십일조를 가르치는 것이 돈 내라 아니다 돈 내지 마라 십일조는 폐하여졌다 없어졌다 안 해야 된다 하면 죄다. 그게 돈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돈에 미쳐버려서 그런 거란 말입니다. 왜 돈으로 십일조를 말하느냐고요. 이 십일조는 예수를 말하고 있는데 이 십일조로 예수가 되라고 하는데 그 십일조 대신 예수를 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십일조 그 예수를 받으라고 하는데
그 예수의 모습으로 드리라고 하는데 왜 돈 봉투에 미쳐서 날뛰느냐고요. 그래서 일만하게 근본이 그 뿌리가 되는 것이 이 돈이라고요. 이 재물이라고요. 돈에 미쳐 계시지 말란 말입니다. 신앙의 자리를, 이 십자가에 피 묻은 이 복음의 자리를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돈에 미쳐서 걸어가시지 말란 말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보지 못하는 자들 거기에 따라가시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성도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하심의 모습에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십자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일조로 취하시는, 그 아들을 십일조로 취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내셨는지 우리 성도들이 똑바로 보시라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발걸음의 모습들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발걸음을 똑바로 닮아서 똑바로 걸으셔서 그 천국문을 닫는 자, 그 천국문을 닫고 있고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자에게 막히셔서는 안 된다고요. 예수와 함께 그 자리를 뚫고 지나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절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그 천국문을 닫는 자와 연합한 자, 그 발목을 붙잡아서 잡아뜨리려고 하는 자, 그 구덩이를 파고 있는, 천국문 앞에서 삽질하고 있는 그따위 신앙의 모습을 가지시면 안 된다고요. 모세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말하고 행하고 지켜야 하는, 이 율법의 자락 아래에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 십일조의 자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났을 때 우리는 그 십자가로 완성되어져 있는 그 아들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이 다시 회복되어 진 자의 모습으로 바른 십일조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모가지에 연자맷돌 들은 자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이의 순결한 자리에서 부모에게서 똑바로 양육받는, 말씀의 자리를 똑바로 갖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들이 꼭 되셔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걸어나가고 이것을 위하여서 그 자리를, 이 예배, 이 말씀의 자리를 목숨 걸고 지켜내시는, 선생이여, 목사야, 말씀을 전하는 자들아, 우리가 예수를 보기를 원한다. 잊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내시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